Today, we are faced with a range of global challenges. What are some of the most urgent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day? Rising cases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regardless of inequalities, economic and political, gender inequality, global security, issues of war and peace, climate change threats, climate crisis, hate speech, xenophobia. From worsening social inequalities, to various forms of violence, to climate change, the issues that we face today are complex and interconnected. In 2015, the global community came together and propos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ducation, notabl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nown as GCED, was singled out as both a goal and a means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hallenges. Given the complexity and multidimensionality of these issues, GCED needs to be unpacked and translated into practical activities and pedagogical tools, empowering educators and learners. We welcome you to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CED, on the theme of Unpacking GCED, Transformative Learning for Critical Empowerment. Welcome to the 안녕하십니까. 제8차 세계 시민 교육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행사장에서 대면으로 또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 교육원 APCEU의 엄정민입니다. 네. APCEIU 또는 APCEU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최자로서 전 세계에서 현재 전쟁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기도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교육은 우리 사회의 평화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평화 문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트워킹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8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외교부, 앞세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으로 주최하는 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처음 개최된 이 연례 컨퍼런스는 관심이 있는 교육자 또 정책 기반자 전문가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유하고 토론하며 배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시 풀어보는 시민 교육 변혁을 위한 실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폭력의 일상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 서로 연결된 다양한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원인은 다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세계 시민 교육 역시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세계 시민 교육을 풀어보고 이를 실천과 교육으로 전환해서 변혁적 학습을 촉진하고 교육자와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직접 나오 시지는 못하셨지만 동영상으로 개회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제8회 세계시민교육국제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풋 시말라봉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님과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님, 크리스토퍼 캐슬 유네스코 평화 지속가능발전 국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임현묵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평화와 자유,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세계시민교육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다시 풀어보는 세계시민교육 대전환을 위한 실천을 주제로 여러 가지 변혁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다시금 바라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가 유례없는 자연재난을 겪고 있고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디지털 리터러시 등 핵심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을 지원하는 세계 시민 교육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아래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과 협력하여 지속가능 발전,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주제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전환 시대에 세계 시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역시 세계 시민 교육의 변혁적 역할과 실행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인 공공 외교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푸치말라봉. 푸치말라봉 라오스 교육부 장관님, 크리스토퍼 캐슬 유네스코 평화 지속 가능 발전 국장님, 임현묵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 교육 원장님,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8회 세계 시민 교육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교육부가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으로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또 더불어서 아태 교육원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8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올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하며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한 국제 포럼으로서 진화하고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시 풀어보는 시민교육 변혁을 위한 실천입니다. 매우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수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좀 재조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처음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컨셉을 소개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GCED라는 것이 역동적인 컨셉으로서 국제사회의 지나는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수정된 유네스코 1974 국제이해교육권고가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데 거기에 글로벌 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제목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서로 연결된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격차에서부터 폭력의 일상화, 기후 위기가 그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론적인 선택의 기로에 쓰여 있습니다. 2021년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길을 계속 걸을 것이냐 혹은 급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들이 힘을 기르고 역량을 길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된 세계의 복잡성을 항해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더 높은 책임감과 또 참여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역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그 역량을 배가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 증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런 앞으로의 여정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다층적인 이슈들, 특히 폭력과 기후변화라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살펴보고 또 변혁적 학습과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다 밝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Excellency, for your inspiring. 예, 감사합니다. 영감의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토퍼 캐슬 유네스코 평화 지속 가능 발전 국장님의 축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교육의 어시스턴트 디렉터님을 대표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고 또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셨듯 지금 이 회의는 교육에 중차대한 시점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나와 있다시피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 위기와 또 도전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폭력, 그리고 증오, 사상, 분쟁 등과 같은 문제들은 글로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행동 그리고 횡단적 역량인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UN 사무총장님께서는 64개국의 정상과 정부 수반을 비롯한 2,000명의 교육 당사자들과 함께 교육 변혁 글로벌 움직임을 위해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 변혁적 교육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시민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학습자들은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지식, 역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일 동안 우리는 세계 시민 교육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풀어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용어가 나온 이래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GCED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여서 정책 입안자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극단적인 폭력, 증오 발언, 집단 학살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맥락화하고 또한 그 세팅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는데요. 밖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복합적인 체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고 아울러서 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시민 교육과 교육을 재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1974년의 권고에 대해서 국제의회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대한 교육 권고에 대해서 이 제목이 참 긴데요. 이 제목이 이렇게 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고 이 개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11월 다음 달에 총회에서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권고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잠재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국제이해와 평화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슬국장님. 마지막으로 임현묵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네, 제8회 세계시민교육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세유를 대표해서 먼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오랜 파트너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개회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님께서도 개회사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크리스토퍼 캐슬 유네스코 평화지속가능발전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님이신 포시말라봉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도 해주시고 또 기조 연사로 나서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 좌장, 패널리스트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시민 교육 컨퍼런스는 지난 8년간 매해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파트너 참가자 그리고 청중의 지원과 기여 덕분에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본 컨퍼런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축하를 나눌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축하할 만한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번 회의를 포함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모든 노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2015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을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기대와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그 희망과 기대는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기대감과 희망은 사라진 듯합니다. 2015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2015년 이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시급성과 절박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올해의 컨퍼런스는 그 전의 컨퍼런스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또 도전 과제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시민 교육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행 그리고 실천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를 단결시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가지고 공동 행동을 촉구하며 올해 컨퍼런스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토론과 교류를 통해 함께 이런 시급성을 공유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공동 행동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Lim, for your inspiring. 네, 감사합니다. 임현묵 원장님, 이런 훌륭한 말씀,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기조 연설로 존경하는 풋 시말라봉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님께서 참가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학 학사 박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국제 교육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오스에서 고위의 정책 이반자로서 2019년부터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다수의 사회과학 관련한 논문을 또 발간을 하셨고요. 또 세계시민 교육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라오스 교육체육부는 지도력 하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또 수행을 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 각하께서는 라오스의 교육 발전과 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풋 시말라봉 라오스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석인 공공 외교 대사님, 임현묵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 교육원 원장님, 존경하는 크리스토퍼 캐슬, 유네스코 평화 지속 가능 발전 국장님, 존경하는 대표단과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교육 체육부 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연설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시 풀어보는 세계 시민 교육 변혁을 위한 실천입니다. 이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교육을 회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양질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우선시하고 이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급성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라오스 교육체육부는 최근 2021년에서 2025년 교육 및 체육 부문 5개년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청소년과 성인이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라오스가 최빈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5년 이후 국가 교육 개혁을 통해 라오스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갔습니다. 라오스는 최빈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적 자산 지수인 Human Assets Index 기준의 교육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발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빈곤층, 여성, 농촌 및 산간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과 같은 소외 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은 라오스를 포함한 전 세계 학생들의 학습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긴 위기 이후 팬데믹은 학습 손실과 불평등을 가중시켰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연 상황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학습의 질, 건강, 심리사회적 웰빙을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오스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학습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실된 수업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처럼 두 달의 방학을 갖지 않고 연간 수업 일수를 늘렸고 또한 줄어든 수업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압축된 초등 및 중등 교육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라오스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예비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법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습자와 동료들에게 정서적,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충격과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 부문의 회복력을 기여하는 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와 학습센터를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교와 학습센터에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위생 관행을 준수하고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부 및 지역교육 당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교육관리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라오스의 교육 제도는 전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2021년에서 2025년 5개년 계획과 교육 전략 또 교육 시스템의 특성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다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숙련되어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해서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교수 학습 커리큘럼에서 라오스의 맥락에서 라오스 GCED의 비전, 원칙 및 전략,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유네스코 학습의 네 가지 기둥, GCED의 9가지 주제, 세 가지 교육 특성 및 5가지 원칙, 목표, 목적, 교수 원칙, 교수 학습 자료, 측정 및 평가 및 GCED 학습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GCED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교육 과정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오스의 시민 교육 과목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수학습 커리큘럼에 속하는 과목 중 하나이며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가 해당 과목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어떤 세계구조, 특징, 문화, 관습, 지역사회,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국가와 국제사회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의 학습과 목적은 지식, 정서적, 사회적 및 행동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일치하며 변혁적 교육학습법을 사용합니다. 방콕에 있는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의 협력과 기술 지원으로 과거 교육 및 스포츠 분야, 특히 교육부 커리큘럼 개발자 및 지방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의 여러 부서장에게도 저희가 이런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계 시민 교육은 ASP.NET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도 확산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등의 학교의 교육 및 조직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 교육을 교과 과정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방과 후 활동 중 공동 조직 활동, 지역 민족의 문화 교류, 또 이런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과 교사는 습득한 지식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전파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체육부는 앱시유와 함께 협력을 해왔습니다. 라오스 시민권 감옥의 학습 주제와 목표의 세계 시민 교육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라오스의 연구 교육 과학원과 유네스코 라오스 국가위원회 책임하에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라오스는 초기부터 앱시유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 덕분에 세계 시민 교육 관련 활동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및 자연과학 등 다른 과목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 요소를 통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라오스 국가위원회와 협력하여서 글로벌 교육을 위한 한국 라오스 교사 교류 또 교원 교육 기관을 위한 GCD 협력 센터 클러스터 사업을 앱시유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존경하는 내외 위인 여러분,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앱시유와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SDG 4.7 달성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앞서 먼저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을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포츠말라봉 교육부 장관님 기조 연설 감사드립니다. 네, GCD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의 네 분의 개회사 축사를 해주셨던 분들께서 먼저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시말라봉 장관님, 이면묵 원장님, 그리고 홍석인 대사님.
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을 개회식 때 연사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Oh yeah, no. I will give you the instructions. Or okay. Second. Please. 네. You have to remain. Sorry, I. 네 분은 무대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장님, 저희 네 분 모두 여기 계셔야 되는데요. Please stay on the podium. 네, 네 분 연사는 무대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So, could you please stay? 개회식에서 말씀을 해주신 네 분의 연사님께서는 무대에 남아주시고요. 본 세션 1, 2, 3의 연사와 좌장님들께서는 이제 무대로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봐주시면 청중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저희가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앉아 계신 분들께서 사진을 찍을 때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신다던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하트 표시를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wave your hand.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